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의 레이어들을 모두 이미지로 뽑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레이어를 모두 한 번에 이미지 코덱으로 저장해 줄 수 있어요. 먼저 포토샵으로 작업하면서 쌓인 레이어들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뽑아내고 싶은 레이어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이때 참고로 커맨드 혹은 컨트롤을 누르면 개별 선택이 가능하고 쉬프트를 누르고 시작과 끝 지점을 선택하면 그 가운데에 껴있는 모든 레이어가 선택돼요. 레이어를 선택해 주셨으면 평소처럼 저장하는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선택된 레이어들에서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Quick Export as PNG, Export as라는 목록이 보이실 거예요. Quick Export를 누르시면 말 그대로 바로 저장 경로를 선택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상태대로 바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작업한 레이어들이 이미지에 딱 맞춰진 사이즈 상태로 저장이 될 거예요. 작업한 캔버스보다 이미지가 작다면 이미지만큼 채워진 사이즈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Export As를 선택하시면 한 단계의 설정창이 더 나타나요. 오른쪽에 있는 설정에서 이미지 사이즈와 캔버스의 사이즈를 모두 조절할 수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는 말 그대로 작업된 이미지의 사이즈를 뜻해요. 여기서 정해진 사이즈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서 사이즈를 조절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비율대로 사이즈가 같이 크거나 줄어들게 돼요. 작업한 이미지의 현재 사이즈는 유지하되 캔버스의 사이즈 자체를 맞추고 싶다면 꼭 아래에 있는 이 캔버스 사이즈를 조절해주세요. 여러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같은 설정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왼쪽에 셀렉트 창에서 모든 레이어를 선택해주셔야 일괄로 동일한 설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